5호 태풍 송다가 중국의 상하이를 강타하며 폭우와 강풍이 몰아쳐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7호 태풍 물랑까지 중국 광둥성을 강타할 것이라는 미국과 유럽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이 나온 상황에 중국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5호 태풍 송다로 인하여 폭우와 강풍이 몰아쳐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중국 상하이에 몰아친 돌풍은 순식간에 가로수 나뭇잎을 모두 털어낼 기세입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가로수는 결국 도로 위 차를 덮쳤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40도를 웃도는 무더위로 149년 만에 낮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상하이에 이번에는 5호 태풍 송다가 몰아치면서 폭우와 함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친 겁니다. 또한 중국 서부 쓰촨성과 甘肃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연속된 지진으로 인하여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1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으며 12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유럽 역시 기후변화의 고통을 피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며칠째 이어진 폭염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산불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산불이 발생하였고, 남서부 유럽은 폭염으로 1,000명 넘게 사망하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 시작 이후로 하늘과 바람, 비와 공기의 낌새가 조금은 이상하고 어딘가 심상치 않은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이상 기온과 폭우, 그리고 이제껏 볼수 없었던 태풍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아흐로 기후 변화에 의한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중국의 산샤댐이 지진과 폭우로 인한 홍수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